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음식점과 공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서 흡연이 금지되는데요. 과태료도 있고 무엇보다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담배와 작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마을의 자연, 특산물, 인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는 마을기업. 우리시 마을기업이 경기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겨울 한파의 시작과 함께 시민 안전과 행복을 살피는 현장 행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이웃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십시일반 작은 정성들이 모여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아십니까? 이름 그대로 마을 자체가 기업이 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경영을 꾸려가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운영되어 온 용인의 마을 기업이 경기도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3일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12 경기도 마을기업 대축제에서 우리시 마을기업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모인 500여 명의 참석자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 자연, 특산품, 역사, 전통 등 각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사업 아이템으로 발굴해 상품화하고 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이 함께 풍요로워지는 방법을 모색하는 마을 기업. 특히 작년 3월부터 14명의 마을 주민이 동참해 농촌마을 특유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연꽃단지 체험관광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처인구 원산면 내동 마을은 현재까지 7,900만 원의 매출을 보이며 마을기업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린 우수사리로 선정돼 이날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시에는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연미향 마을, 호박 등불 마을과 재활용 전문 매장 주식회사 나눔가게 도돌이, 중앙시장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앙시장 상인회 등 모두 6곳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마을기업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성공적인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홍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열기가 뜨겁습니다. 추운 겨울 도로와 하천 등 주요 사업장의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살피고 교통약자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서웠던 4일 김학규 시장이 건설교통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 정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안천 마평 수질 정화 습지를 방문했습니다. 마평동에서 포고급 3계리 1원까지 자연형 하천 정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마평 습지 곳곳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습니다. 이어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1원 백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장으로 걸음을 옮겨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백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공정 관리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도로로 완공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인 5일 김학규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찾아 이번에 10대를 추가해 총 30대가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승하차 도우미 체험에 나섰습니다. 김학규 시장은 장애인 복지관을 찾았다 귀가하기 위해 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한 장애인의 승차를 도와 함께 이동하며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자주 오십니까? 예, 예. 그럼 다른 때마다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만 이렇게 제한해서 그냥 제가 운영을 하는데 차가 정차되면서 더 이용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까지는 예. 이용할 수가 있다. 예, 예. 2012년 겨울 첫 폭설이 내린 이번 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살피는 현장 행정의 힘찬 걸음이 계속됐습니다. 매년 겨울 진행되는 우리 시만의 이웃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가 올해에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낼 이웃들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빠진 경제 상황과 예년보다 추운 날씨로 겨울의 시작부터 걱정이 앞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시민들의 나눔과 정성이 12월의 시작과 함께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우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하는 이웃돕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기부와 모금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열차. 지난 4일 시청에서는 처인구 원산면 법륜사에서 바자회 수익금으로 모은 500만 원의 성금을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고
이외에도 관내 기업과 사회단체, 종교시설, 개인 등 각계각층에서 성금과 쌀, 김치, 겨울 의류 등의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며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차 나눔운동 참여는 시청 복지위생과나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성금 전달 및 배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담당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사랑의 열차를 통해 12억 8천여만 원의 성금과 성품을 모아 따뜻한 이웃사랑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시는 12월 중 상습 정체 구간인 국지도 23호선 구성 이마트에서 보정 삼거리 구간의 교통체계 개선 공사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풍덕천과 수서 분당 간 연결 도로 중 신갈방면 차선에 상시 직진을 허용하고 한성CC 방면으로는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유턴 대기 차량으로 인한 정체와 혼잡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4일 노동복지회관 강당에서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 80여 명의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용인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각 기관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둔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극 시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용인시 자율방재단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5일 시청 시민예식장에서 개최했습니다.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소방방재청 예방총괄과 박혜정 사무관이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용인시 노인복지관은 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복지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600명을 초대해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봉사자 등에 대한 시상에 이어 우주호와 친구들의 생화공연과 복지관 어르신들로 구성된 배공문화예술단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먹을거리를 나누는 푸드마켓이 이웃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나눔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공존 공생하자는 뜻으로 우리 사회 결식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여럿이 함께를 문진희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단순한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그 중에 하나로서 용인시에서 식품 연결 사업을 추진해오던 여럿이 함께가 지난 10월 경기도 달려라 G푸드마켓에 선정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나눔을 실천하게 될까요? 우리 여럿이 함께는 첫 번째 사업이 식품 잉여 사업인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식 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연결해주는 후견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 기업,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업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의 좋은 일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푸드뱅크처럼 기부된 물품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빵이나 쿠키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방법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빵은 모두 자원봉사자의 손을 통해 만들어져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기부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렇게 합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부의 초점은 내가 누구와 함께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 안에 대한 물질은 2차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탁물에 대한 수량과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참 아름답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정성이 모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곳 여럿이 함께를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곳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통해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기부받은 식품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빵을 싣고 출발하는 이동 푸드마켓. 오늘 찾아간 곳은 상하동 주민자치센터인데요. 이동푸드마켓이 도착하자마자 어느새 길게 늘어선 줄. 나눠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생활하는데 그런 대로 아이들에게 간식거리 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참 뭐랄까요, 상부상조한다는 의미에서도 좋고 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동푸드마켓은 평균 하루에 2, 3회 정도 각동을 이렇게 직접 찾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 나눔이 계속되려면 무엇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홈페이지하고 카페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거기 공지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은 경우도 풀로 저희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마련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항시 저의 센터는 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자의 뜻을 100% 전달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사회적 기업 여럿이 함께 그 나눔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작은 나눔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똑똑정보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가 문을 연 지 4주년이 됐습니다. 1577-1122로 전화하면 행정, 보건, 복지, 교통, 세무 등 시정에 대해 궁금한 점과 생활불편 신고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77-1122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할 때도 포인트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위기가정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254만 원, 재산 1억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가구별로 난방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운 아트홀에서는 12월 29일까지 매주 재즈, 합창, 판소리,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리즈로 마련합니다. 고운 아트홀 윈터 페스티벌, 자세한 일정과 공연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촌은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25일까지 우리시 자원봉사자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민속촌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tv.yongin.go.kr 용인시 인터넷 방송에서는 참여마당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